반갑습니다. 먼저 윤지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물사람 육성 중 또 이 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외우시면 저는 대구만이 기쁜 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시장이 물시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시장이 함께 일치되지 못하고 최근에 들어서 국가물산업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 대표로 계신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소중한 자리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재욱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통과 과정에서 또 국가물산 영역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찬양하는 조장적인 업무까지 안에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소규모 테스트베드입니다. 실제로 테스트는 어디에서 현재도 우리 시설들을 분산형 테스트베드로 내놓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수도꼭지에 열면 물이 잘 나오듯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미래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래도 현재 우리 이번에 추가될 내일이 간사님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물산업 하면 키우자로 하겠습니다. 물산업 키우자. 다시 한번 키우자. 네, 감사합니다. 10조에다가 10조 6항이나 7항 조건을 보시면 이 법이 그대로 통과해서 이 조항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부의 의지와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또는 보면은 이거는 갑자기 정신여소시 됩니다. 왜냐하면 훈령을 정리해서 적어도 100배 늘까지는 하패스 소식이라.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지혜 발표를 여러 가지 속하는 말씀이 때문에 여러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다 모아서 이 한결을 통과해 주셔서 마음이 좀 해왔는데 이 기관들에게 에서도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물리술 인정을 해서도 인정서를 발급받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별도의 어떤 시험 분석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면은 예산 낭비가 또